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비핑 나오네. 언니 머리 해요? 아 진짜 나 드라이만요. 네네. 언니 이거 충전기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S 최신 갤럭시. 아 죽겠다. 어, 나 여기로 옮겼어요, 명실. 근데 내가 아는 언니들은 있어. 여기. 방송 켜기 전에 혼나 와서 여기서 머리랑 메이크업해. 저 미용실 직원보다 출근률 높습니다. 이번 주 7일 출근했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샴푸 언제 해줄 때예요? 샴푸 할 거예요. 제가 웬만한 직원보다 여기 출근률 높죠? 어, 네. 저 이번 주 7일 나왔어요, 7일. 나 미용실 직원인 줄. 땡. 화질 올 못 올려. 버퍼 걸려서. 야, 너 모바일 너무 많이 했어. 나도 올리고 싶지. 봐봐. 나도 올리고 싶다. 샴푸는 이렇게 합니다. 비비 바른 거 하얗게. 안녕, 부인님. 시원하네. 샴푸 드라이에서 총 얼마예요? 라고 시청자분이 물어보고. 오. 고침머리는요? 오, 여기 되게 저렴하다. 17,000원이요? 아, 27,000원에. 아, 잘못 들었네요. 27,000원에 5,000원 추가되면은 34,000원. 어. 아, 저는 월로, 그러니까 월이래. 그, 저는 100만원 쿠폰 끊어가지고 쓰거든요. 맨날 결제하기 불편해서. 그래서 100만원씩 결제. 34,000원. 거기 아까 우리 통화한데랑 가격 똑같아. 32,000원. 알았어. 내가 틀렸어. 미안해. 알았어. 근데 여보, 왜 오늘도 힘들샤? 여보, 나 초록빛으로 바뀌라 했지. 여보. 여보, 왜 오늘도 힘들어? 오빠, 내가 힘들어 수술한다 했어, 안 했어? 오빠, 내가 힘들어 싫다 했어, 안 했어? 나 진짜 힘들어 싫다니까? 여보. 여보.
쌤이 안 메이크업 쌤 없죠? 불러줄 수 있어요. 불러줄래? 아 눈만 할 건데 그래도 괜찮나요? 저는 한번 드려요. 눈만 하실래요? 난 여기 오늘 안 열는 줄 알았어. 언니 일요일도 열어요? 일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4시인데 네네.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전부터는 오전부터? 아 좋다. 나 이제 일요일 날 여기 와야겠다. 메이크업 쌤도 일요일 날 와요? 네 오시긴 하세요. 아 진짜요? 그럼 누나 눈만 제 살이 까만가? 아 근데 나 여기 땀띠 났어 왁싱한 다음에. 그치? 까만 거 같기도 하고. 오우야. 아이고. 비비는 아리따움이야. 어우, 진짜. 보여줄 때는 잘 봐놓고서는 보고 나서 욕하면 나쁜 사람. 아니 보여줄 땐 또 신난다고. 아 누나 좀만 더 하다가 보여주면 욕하냐? 그렇게 살래요? 좀만 더. 아 뒷토리가 빨간다는데. 반짝 없는데? 우리 반대 만들지마. 나 변태 좋아하는데? 나는 급하고 변태 같은 남자 좋아해. 전에 만났던 애가 너무 안 변태에 너무 지켜주기만 해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너무 원래는 지켜주는 남자가 이상형이었는데 정말 진짜 그냥 지켜주더라고. 그래서 아 다시 남자 사귀면 급하고 변태 새끼 만나야겠다 생각했어. 자 그럼 생아입을 변태같이 해보자. 아니 힘들더라. 너무 지켜주는 것도 힘들더라. 자 그럼 내가 뱅가이코 하자. 유쿠 뱅가이코고 지켜만 주는 경비랑 맞아. 정말 경비랑 사귄 것 같아. 유쿠 뱅가이 칠사 뱅가이 가장 뭐라는 거야? 또 나 말 안 하면은 셀리님 화나셨어요? 왜 방송 켜고 말을 안 해요? 셀리님 뭐 어쨌어요? 셀리님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말하면 또 말 안 한다 뭐라고 말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 뭐라고. 야 내 전용 충전기 하나 사놓을까?
나만 나오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나? 몰랐을까? 아니 나 나라랑 야간 가면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찍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나오잖아. 야, 안 나가네. 왜 자꾸 빛을 내주지? 잠깐만. 언니, 나 남자친구 생기는 메이크업 살짝 섀도우를 한 번씩 보여줄까? 아, 욕하고 싶다고? 언니, 얘는 나 개패고 싶대요, 지금. 욕해, 언니. 원래 편하게 욕하잖아. 언제 언니가 나한테 욕 안 한 것처럼. 막. 내가 미용실 욕 먹고 다니는 욕을 뭐. 댓글이 안 나오네. 어렵니? 우리 방 글 안 올라와. 600명 있는데, 언니가. 채팅 지금 미젠 싫어야. 안 올라. 와, 어떻게 100명 있어도 안 올라오고, 600명 있어도 안 올라오지. 자, 화장 겁니다. 섀도 한 번씩 보여주자, 시청자분들. 왜? 궁금해 하신단 말이야. 언니야, 채팅, 웬데요? 아, 뭘 치기 귀찮아. 방장이 저런데 채팅을 안 치지, 그래서 잘랐어. 말 족같이 하길래.
아, 매니저가 없나? 왜 이렇게 채팅이. 쭈쭈는? 쭈쭈 어디 갔어? 네, 남친 생기는 메이크업이야.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민토야, 그, 비꼬는 애들만, 벙어리만 줘. 나 상처되겠다 싶은 글들은 벙어리. 라보노 1이죠, 언니, 여기. 응. 라보노 1. 지금 1밖에 없어. 지금 1밖에 없대. 라나도 나랑 같이 미용실 다니면 좋겠다. 그치. 민주쌤도 잘하는데. 예뻐, 예뻐. 이게 어디 거냐면요. 그럼 다음에 하자. 그래, 진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에. 이게 핑크인데. 좋았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나 아까 방송 켜진 줄 모르고 저기 오바했네. 아니, 근데 언니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나가요? 어? 목소리가 나가요? 응. 다들 말 안 나죠. 말 안 해요. 이렇게 해드리세요. 뭐가 이쁘다는 거죠? 어떤 보이기나 했는지. 민토요? 민토는 많이 봐봐. 아침마 로레알 화장품 에뛰드? 정답. 이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멀리 이렇게 해놔. 여기가 좋아? 난 이뻐. 내가 못생겼고 너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앞으로 오세요. 같이 강남역 가서 미모 전쟁 해보자. 누가 더 이쁜지. 콜? 만약에 내 외모에 불만이 있다. 살리가 못생긴 것 같다. 오세요. 꽃 들고 강남역 가자. 한번 직접 실시간 얼편 가보실래요? 당당하면 라보노 앞으로 오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찾아왔어요? 아니, 어제 오늘 뭐 어떤 언니가 청담동 쪽에 미용실 추천을 해주는 거야, 미녀들은. 근데 그 메이크업을 하는데 12만 원에 현금으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무슨 오바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노는 동 지나가다가? 응, 거리 와야겠다 해서 왔는데 언니 딱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여기가 열려있어서? 응. 이름을 어떻게 해? 그때 이름 아는 거 있죠? 우리는 쉬고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나오는 곳에서 일요일에 올 때 전화를 해봐.
그러니까 이상한 글 하는 사람들 좀 잘라줘. 아 저렇게 딸딸딸 하는 분들. 얘 대답 말고 잘라줘, 잘라줘. 소주 4병 먹고 잤어, 언니. 사슴 언니라고. 진짜 이쁜 언니 있는데. 아니, 아니. 그 언니 말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맞네. 사슴 언니랑 소주를 4병을 먹고 방금 끝나고 또 썼다면서 또 한참 더 했지. 한 잔이 없어졌어. 한 잔 없어졌어? 얼굴 자신 있으신 분들 다 어디 갔어? 아니 어제 나라랑 통화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속 야방하자 야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했는데 나라랑 마침 야방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서 술 먹방 이런 것보다는 좀 나가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딱 체크하면 유튜브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꾸준히 나라랑 맛집 야방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랑 이런 전체가 뭡니까? 곧 오십니다. 아 여기? 응. 전체가 뭐야? 나라는 텐션 높네. 나라 잠 못 잡았는데 괜찮나? 그치 괜찮죠? 좋죠 좋죠. 그럼 여러분들도 이쁜 맛집 알게 되고 나도 유튜브 컨텐츠 생기고 응. 혼자 야방 먹방 하면 또 시청자분들도 뭐라 하잖아. 혼자 먹냐. 아니, 나, 언니도 그때 삼겹살 나 혼자 먹는 거 마음 아프다지 그랬어. 아, 사슴 언니 왔어. 언니, 나 여기 카드랑 지금 갖고 왔어. 어, 들고 나왔어. 언니, 혹시나 올 것 같아서. 어, 나 어제 언니 개 취해가지고 언니 보낸 다음에 바로 잠들었어요, 진짜. 바로 언니, 언니, 사, 아, 언니 이제 나도, 언니 들어가서 이러고. 언니야 이불 덮어주고 나왔어? 아 어제 같이 술 마신 언니 둘이 술 마셨거든. 아니 아니 예쁜 언니 그냥 사실 어 닉네임 여자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 라보노야 언니 라보노. 나 어제 언니랑 술 먹다 바로 잠들어가지고 뚜러지가 또 생겼어요. 아 진짜 화장 지우고 자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남자친구 생기는 메이크업이야. 나랑 사귈래? 근거는 없습니다. 아! 알았어. 어, 언니 알았어. 오, 언니 잘한다. 말 이쁘게 하잖아.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뭐 그렇게 2시간 하면 뭐 하지?
짠하고. 아니 배터리가 지금 위험해서. 라나야 있어? 라나야 혹시 오는 길에 갤럭시 최근 거 충전기 하나만 사올 수 있어? 검정 색깔로? 라나야 혹시 이런 거 하나 사올 수 있어? 충전기 갤럭시 거 신상 이거 혹시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 혹시 오는 길에 뭐 휴대폰 가게라든지 있으면은 이거 뭐라 말해야 스타일 케이블이라고요? 아 테스 아니야? 여기 앞에 저기 T 있네 바로 T 문 열었어? 문 열어 있는데? 어 T 바로 여기 옆에 있다 T 아 내가 갔다 올까? 아 네 스타일 케이블이라고?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8 케이블 어 바로 옆에 있거든? 언니가 밥 비싼 거 사줄게. 와 샴페인 먹어 너. 언니가 샴페인 사줄게. 노트 8 케이블 어. 검정으로 사야 돼 정품으로. 절대 정품이야. 짭싸면 충전 속도 느려서 방송 못 따라가. 아직 꼭 정품으로. 아니 나라가 내가. 나라 이거 뭐야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언니 짭으로 사 내 네, 언니 샀어 언니 아 핀 계속 바꾸는 거 충전도 바꿔서 볼래 네 언니 알겠어요 언니 알았어 안 웃을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저기 티가 지금 왼쪽 있는 거 오른쪽 있는 거 아주 정면에 있는 거 맞은편 코에 점 하나만 그려달라는데 언니 웬이에요 점이라는데요? 언니 이상한 거 안 좋아해. 맞아. 언니 그런 거 되게 안 좋아. 언니 나 남자친구가. 친구 생겼네. 언니 우리 이번 주에 치즈 본 거 알아요? 누구랑? 언니랑 나랑. 전화했는데 나였어. 강남에서 먹으러 왔네. 2.하고 3을 뭐라고? 2.1이랑 3.0 스타일로 달라야 된다고? 1.7이 느려? 오. 강남역을 청담동 갈지 모르겠어. 근데 될까, 방송이? 되겠지, 웬만하면. 청담동 갔다고? 청담동 맞다, 나 트리스트 가봤는데, 거기도 맛있더라? 건빵새끼들 진짜 나 밖에서까지 얼평 청학반다 있네 씨발 내가 완벽하게 생겼으면 아프리카를 왜 해요 여러분들 씨발 진짜 또 족같이 만들어 사람 기분을 그만 좀 평가해 네 얼굴이나 봐 씨발 중신새끼야 내가 밖에서까지 욕을 해야겠냐? 알았어 그만할게 잘못했어 아, 욕이 나와서 욕을 했는데 욕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해요. 잔다.
싫어. 곰빵에겐 강뼈와 블랙을! 곰빵은 강뼈와 블랙이 딱이야! 곰불딱! 곰불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곰불딱! 곰불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곰빵 블랙딱딱! 곰불딱! 곰불딱! 신나는 노래!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수맨하고 민트랑 몇 명 언니들 빼고 안 좋아해. 응, 깡고 있잖아요. 건부 있다, 건부 있다. 어디 그러면 플레이트 어디가 핫플레이트예요? 핫플레이트? 응. 핫플레이트는 가스레인지. 핫플레이트. 언니 어디가 핫플레이트예요? 플레이스. 핫플레이트. 언니가 핫플레이트. 네. 아 닉네임 인상도 이렇게 생각했구만. 이제 좀 꾸준히 좀 먹방 야방을 좀 나라랑 좀 시리즈로 만들까 생각 중. 웃음 웃음님 또 한 개 구했습니다. 나라는 BJ는 아니지. 비준생하자 나라야. 어 비준생. 비준생이 비준생. 네가 선생님이야? 아, 나한테 방송 배우면 기사 안 좋은 기사 때문에 방송에 틀어먹었는데. 아 제가 원래 틀으면 안 하는데 플레이트 그거 이러잖아. 가스렌지 말고. 플레이트 어디야? 플레이트 어디냐고요? 인형 느낌 안 돼 생각. 언니 이런 사람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언니 난 원래 인형이잖아. 메이크업 오래 걸린다 뭐라 했다 내가. 언니 나 원래 인형이라며. 뭐해 나 인형이라며. 야 나 발끝에서 됐잖아. 너 때문에 기분 나쁘대잖아. 아 우리 집에 무슨 핫플레이스 아 싫어. 나 집에 이때까지 6일내내 집에 있었구나. 집으로 가래. 야 6일 동안 집에 있었던 사람한테 핫플레이스 셀리지 이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냐. 애교 그린 건 어떤 제품인가요? 안 알려주세요. 안 혼자 보셔. 혼자 보는 메이크업 쌤. 자기도 궁금했어. 아니 나 아직 마스 준비가 안 됐어. 아 마음에 좀 익숙해져 봐. 언니 어차피 마스크랑 다 가렸었는데 다음에 알려줄 텐데. 귀여워로 했어요. 응? 나라 잠을 못 잤대. 괜찮나? 어쩐데 이거 잘 좀 하드냐? 새끼야, 별풍 좀 있냐? 아? 깡패야. 또 있어? 문대리.
있냐 없냐 딱 말해봐. 있냐 없냐. 나나 오고 있어요. 얼마 있냐고. 후이수인다. 어. 야 나라 너 닉네임 나라로 좀 바꿔봐. 너 이름 너무 많아. 본명은 나라고. 어? 방송 닉네임은 라나고. 또 아프리카 닉네임은 몰랑몰랑 힝이고. 이건 뭐라고? 몰랑몰랑 힝하고 있어요 쟤. 한 좀 한 가지로 통일하자. 아 여기 주소야 언니. 여기 주소 어떻게 돼요? 저거 해줘. 나도 언제 얼마 됐어? 언니. 언니 여기 티나조 내리 건너편이야. 뭘 좋아해? 여기 주소가요. 서울시 강남대로 118길 34 논현동 183-13번지. 주소는 보여줘도 되죠? 안 보인다. 화질 좋다. 외모 비하하지. 남자 새끼들 존나 찐따 같아. 아 그 남자들이 저래요 언니. 기분 나쁘게 씨발 길 가다가 지 면상 보면 난 쳐다도 안 볼 남자 새끼들이 방금 들어와서 무슨 씨발 지 여자친구는 서련이고 수지인고 김태인고 마냥 말 존나 건방지게. 어 남자들이 저러는 거야. 씨발 지들 여친은 길 가는 그 이쁜 여자들 중에 한 명도 없으면서. 아니 맞잖아. 야 인터넷 방송 들어와서 역행 보면서 외모 비하하는 남자 새끼 치고는 정상적인 여자가 있겠냐? 여자는 이쁘다 이쁘다 해도 사귀기가 그렇게 힘든데 저렇게 말 죽같이 치는데 생기겠냐고. 벙어리 좀 벙어리 강태강태. 알았어 죄송해요. 아 그럼 여기 안 나오게 채팅을 쳐봐. 자꾸 외모 피하지 말고.
분홍 가방이야? 네, 분홍 가방이야. 분홍 가방이야. 전화 핸드폰 꺼졌었니? 배터리가 없어. 너 친구한테 가요? 아 누가 좀 잔소리하고 반말하는 애들 그냥 잘라줘. 아 숨 막혀. 재밌게 못해. 이렇게 채팅 족같이 치면. 여러분들이 BJ 힘나게 재밌는 채팅을 쳐줘야 BJ도 힘이 나서 방송을 재밌게 하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계속 텐션 올려도 계속 떨어뜨려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잔소리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별풍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채팅이라도 깨끗해야 재밌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아 잘라 그냥 반말하는 애들 잘라. 존나 매너 없어. 아 스마일 오빠 100점 감사합니다. 와 빨리 쩌네 아주 클래스 최고. 머리 어떻게 해요? 웨이브야 웨이브. 아 초코 언니 근데 아 저렇게 채팅 스트레스 주면은 안 하지. 근데 야방하면은 별풍도 안 터지고 컨텐츠 할 일 나올 건데 말을 저렇게 막 계속 막 뭐 조언이니 뭐하니 뭐하니 하고 상처되는 말만 하면 누가 하고 싶어. 맞지 않아 여러분들?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 켜놓고 수금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가지고 못 먹고 이래. 여러분들이 좀만 야방한테 방송 재밌게 하려고 하면 좀 여러분들도 좀 이쁘게 좀 봐주고 좀 이쁜 말 좀 해줘요. 아낭! 맞잖아. 진짜, 진짜 싫어. 뭘. 아, 진짜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싫어. 여러분들 채팅 상처돼요, 여러분들. BJ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좀 하지 말고 좀 매너 채팅 좀 해. 당연히 사람 상처받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화가 나는 건데. 화 안 나게 하면 화 안 내지. 그만 좀 비꼬요, 야디랑 님도. 잘라버려, 그냥. 와, 진짜 끝까지 비꼬.
진짜 다 쳐내. 야, 불 같은 오빠님 초코도 먹고 맛있는다. 아 몰라, 텐션 다 떨어졌어. 한번 이렇게 기분 안 좋아지면 기분 좋아지기 힘들어. 아 존나 매너 없어 진짜. 사람 상처 다 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다 한 다음에 나가버리고. 아 에너지 냄새 좋아. 라나 그 뒤에 라나 그 영어는 왜 붙인 거야? 아, 왜 한숨 쉬는데 스마일 오빠는 자꾸 왜 땅땅 치고 춤을 왜 쳐요? 그렇게 한숨 나오면 방금 보지 마. 그게 더 기분 나빠. 쩡쩡 땀땀 후. 이거 안 했는데요? 욕을 하지 마는데 또 욕을 했대. 덩어리 간타하고 있는 거야? 민또 매니저 잘 본다. 그니까 좋았는데. 맞아, 매너튼 안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하자. 맞아, 나쁜 놈 하나보다 좋은 사람 더 많지 않을까? 야 지금 외모평가 못생겼니 뭐하니 한 사람만 지금 40명이 넘어. 40명이 뭐야. 그러니까 한 번 참은 게 아니, 난 40번을 참은 거지. 그러다 지금 계속 메이크업 받는데도 계속 구박하니까 열이 퍼지는 거죠. 40번 잡았어, 40번. 다시 보기 보세요. 진짜 추웠니? 여기 잘해요. 드라이는 저 붙임머리여서 32,000원이고요. 붙임머리가 아니면은 2만원. 2만원 붙어요. 예쁘면 5만원인가? 맞아, 5만원이야. 뾰상. 안녕하세요. 머리 말려줘야지. 네. 우와, 진짜 예쁘다. 오늘 뭐야? 잘못했어. 너무 잘했다. 우와, 라나 왔어요. 어디 갈 거야 우리? 맛있는 데 가자. 거기 청남동에 배드라고. 사우스다. 야 너 캠프가 모바일이 훨씬 이쁘다. 그래? 저기 닫았어 언니. 어디? 갔다 왔는데. 아, 닫았어? 어 닫았어. 좀 옆에 스케이트를 했더니 닫았어. 아 진짜? 그거 그냥 펼쳐서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데? 어머 진짜? 어머 이제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방 이쁘다. 가방 뭐야? 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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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여줘. 너무 이쁘다. 알았어. 우와. 우와. 이쁘다. 이렇게 이런 거 가슴 사이에 이렇게 껴놔야 돼. 우와. 잘못했어. 이렇게 이렇게 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좀 더 가까이 들이대줘. 오케이. 이러면은 영점 아니야? 아니야. 이것보다 더 야하게 방송하는 거 같은데. 나는 팔 안 맞아? 팔 무다.
무당집이잖아. 무당집? 오! 오! 야, 점집, 여러분 무당집 어디 괜찮아요? 무당집 추천! 점집 추천! 안녕하세요. 점집 잘 맞추는 데 어딨어? 그냥 빗으로 한 번 하자. 좀 나랑 아까 있을 때 채팅 좀 크게 좀 쳐보지. 그럼 내가 얼마나 텐션이 안 떨어지는지 생각했어. 풍선아. 아, 나 풍선 들고 올 걸 그랬다. 나한테는 상처되는 말 오지게 한 다음에 참으라 하고 있어. 풍선 들고 올 걸 그랬다. 나 집에 아, 막 풍선 나는데. 풍선 난다고? 아, LED 풍선. 아, 어. 애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열심히 나가. 네, 안 꺼내시죠? 네. 아, 어디 갔지? 일단 그걸 사러 가야지. 저 자켓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너 선물 받은 거야? 어, 선물로 줬어. 아니, 딴 거 옷 많이 샀었어가지고. 뭐 선물로 줬어. 가방하고 딱 괜찮아. 어, 잘 어울려. 딱 어울리지. 이쁘다, 이거. 시계 오빠? 시계 오빠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옷도 선물해주고. 도매하잖아. 아, 진짜? 어, 가서 한번 사자. 싸. 그래. 에이핑크. 아, 에이핑크. 왜요? 아, 그래. 왜? 이름 틀리다고? 그럼 오늘 얼마예요? 총? 머리가 아니고? 아, 어? 응.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 자랑이죠.